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무덤 명릉. 이곳에 잠든 숙종 곁에는 인현 왕후와 숙종의 세 번째 왕비 인원 왕후가 묻혀있다. 숙종의 정비 인경 왕후와 희빈 장씨도 숙종을 멀리 떠나진 못했다. 그래. 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희빈 장씨와의 사랑. 인현 왕후와 숙빈 최씨. 저런 유망한 것이 있나. 숙종과 그를 둘러싼 여인들의 굴곡 많은 사랑 이야기는 수많은 작품으로 재탄생돼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던 숙종.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역사저널 그날, 오늘의 주인공은 조선의 19대 왕 숙종입니다. 아마 숙종처럼 그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남아있는 왕은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주연은 아니고 늘 조연. 그러니까 조연으로. 누구의 남자 뭐 이런. 그러니까요. 드라마에 등장한 왕들은 사실 많긴 많은데 장르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태조나 뭐 태종은 정말 정통 사극 느낌이고 영종조는 약간 스릴러 장르. 숙종은 네. 멜로, 로맨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르별로. 연산군은 뭐 같아요? 아, 그 막장. 막장. 드라마에서 우리가 숙종이 주인공이 된 드라마는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장희빈이 주연이었잖아요. 그렇죠. 늘 보면 여자들의 숙종이었던 그런 느낌을 받게 했던 거죠. 네. 박근영 씨가 제일 기억에 사실 남아요.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연기를 많이 하시지만 네. 예전에는 정말 그때 카리스마 넘쳤거든요. 그 당시에 그 흑백 TV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네. 그 숙종, 박근영, 장희빈 그리고 이 장희빈 막 사약을 받을 때 막 네. 그냥 정말 난리를 치던 그 장면이 오히려 그게 더 선명해서 그런지 장희빈 하면 왠지 그 여우상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정성경 씨가 그래도 조금 좀 표덕스럽게 연기를 잘한 것 같고 김혜수 씨는 조금 대왕 대비 느낌이 조금 더 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숙종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여인들의 뭐 치마폭에 휩싸였던 왕 이런 이미지인데 두 개 나란히 있는 쌍릉이 숙종과 숙종의 첫 번째 계비 인현왕후 무덤이고요. 여기 네. 위에 저 오른쪽에 가까이 보이는 이 무덤은 숙종의 두 번째 계비 인원왕후의 무덤입니다. 이 왕비들 이외에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 무덤이 또 하나 이렇게 요 숙종 무덤 곁에 있고 더구나 극적인 것은 1969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장희빈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또 이 근처에 그렇죠.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숙종은 생전에 함께했던 세 명의 왕비와 장희빈도 한때는 왕비가 됐거든요. 이렇게 네 명의 왕비가 돌아가신 후에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이런 경우는 숙종이 유일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자가 네. 어? 떠나지 않는 거네요. 숙종의 여자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인현왕후가 왕비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네. 많은 분들이 인현왕후를 숙종의 정비로 알고 계시는데 숙종의 정비는 인경왕후라는 네. 분입니다. 20살 때 그 천연도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제 다시 들어온 두 번째 왕비가 우리가 잘 아는 인현왕후고요. 인현왕후도 30대 중반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세 번째 마지막 들어온 왕비가 인원왕후입니다. 이 세 명의 왕후 말고 여섯 명의 후궁이 네. 있죠. 아, 희빈 장씨를 포함해서. 네. 부인이 아홉 명이면 그 치마만 쭉 연결해놔도 거기서 헤어나오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사실 그 의람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숙종의 근데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영조를 낳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숙종이 영조를 낳지 않았다면 그 조선의 그 문의 중흥기라고 말하는 영조 정조 시대가 가능했겠나. 지금 이제 피디님이 네. 말씀하신 게 전반적인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교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정조의 탕평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숙종 때의 환곡이라고 하는 즉 영정조의 어떤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숙종 때의 단점을 네.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숙종에 대한 평가는 좀 다시 한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결코
숙종이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면만 갖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업적이 상당하거든요. 장희빈의 남자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영조의 아버지만도 그렇죠. 하는 숙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숙종이라는 인물 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숙종은 조선에서 두 번째로 뭐뭐뭐 한 왕이다. 어? 두 번째로 뭘 했죠? 미리 힌트가 있었어요. 네. 조선에서 두 번째로 다작 출연한 왕이다. 드라마에서 그렇네요. 많이 다룬. 그럼 첫 번째는? 제 생각엔 태조가 아닐까 그래도. 연산군이지. 연산군이라도 연산군이겠지. 하여간 1등은 아니네요. 그러셨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숙종은 조선에서 두 번째로 모모한 왕이다. 오래 제위야. 띄어쓰기 없네. 제위가. 형님 선생님, 띄어쓰기 잘못 쓰면 틀린 건가요? 의외로 숙종이 제위 기간이 조선에서 두 번째. 우리 아마 1위는 아실 겁니다. 조선에서 최장수했던 왕 영조. 52년 제위하셨고 숙종이 46년, 숙종이 2등입니다. 결국은 제위기간이 오래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기도 묻히는 것 같아요. 영조의 제위기간이 너무 기니까 숙종이 길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 또 살펴보겠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무모했다. 동정, 숙종 단종을 동정했다. 또 이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어떤 뭔가 동병상련 같은 걸 느끼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단종이 12살에 제위했고 숙종이 14살.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니까 뭔가 이렇게 이심전심 그런 마음이 있었겠네요. 한번 정답 보겠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복권했다. 네. 숙종을 재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숙종대 각종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벌어지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단종을 복권시킨 작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종이 폐위된 이후에 상당 기간 노산군이라고 해서 대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왕자 가운데 하나인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었죠. 근데 숙종이 이 사실을 알고는 단종이라는 묘호를 내려주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종이라는 칭호는 사실 숙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아, 진짜 몰랐네요. 이게 242년 만입니다. 그러면 숙종은 단종을 장명했다네. 뿐만 아니라요. 네. 그 지금 이제 단종 사육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요 근래 다뤘던 그 소현세자의 아내 있잖아요. 네. 강빈. 그 강빈도 이게 다시 복권을 시키거든요. 신혼을 시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강빈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된 그런 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네. 이 숙종이 정말 강빈만 생각하면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든다. 라면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전왕의 이야기 일인데 그거를 회복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상당히 이제 강단이 있는 왕이죠. 결단력도 있고 강단도 있고. 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숙종은 조선의 여섯 번째 뭐 주시니까 다섯 번째도 아니고 여섯 번째 뭐죠? 저건 제가 알 수 있어요. 저건 왜냐하면 지난번에 퀴즈가 한번 나왔었거든. 아, 맞다. 숙종은 조선의 여섯 번째 적장자 출신 왕이다. 그거예요? 네. 청소년 아니에요? 20대 이하. 20대 이하 왕은 청소년으로. 따져봐가지고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도 동시에 정답 처리해줘야 돼요. 복수 정답이죠. 정답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 조선의 왕 중에 의외로 적장자 출신 왕이 많지가 않아요. 네. 총 7명인데 그 중에 이제 처음 그 적장자가 사실은 그 문종, 단종, 그리고 이제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좀 왕으로서 뭔가 문종은 좀 그 제위기간이 짧았고 단종은 그리고 그 삼촌에게 희생당하고 뭐 연산군은 문제 너무 많고 인종은 1년 제위도 못했고 적장자 중에 왕다운 왕 역할을 하신 인물은 숙종밖에 없다라고. 아버지 현종도 적장자지만 아버지의 취약성은 그 국적이죠. 심양 쪽에 태어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심양 국적 소지자가 돼버렸는데. 국적이 아니죠. 영주권. 영주권. 그러니까. 근데 숙종은 그야말로 정통권. 엄청나게 뭐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엄친아, 정통성. 이런 속에서 탁 태어났던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정말. 그 강빈 신원이라는 것도 숙종 본인이 적장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 자신감이. 자신감.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정말 사실은 긁어 붓으로 만들 소지가 충분했는데, 그죠? 자기가 지금 보니까 명분상 약점도 없고 컴플렉스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자신의 어떤 그 왕권 강화 이런 것들도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숙종은
무엇을 받지 않았다. 아 이건 조금 어렵다. 앞뒤 힌트가 너무 없긴 하다. 그렇죠? 힌트를 드리면 네, 재밌는 우리 19세기 대비들이 많이 하는 거. 어, 그건 금방 알지. 뭐 대비들이요? 수렴청정이지. 지금 얘기하시니까 궁금한 게 헷갈리는 게 항상 그 보면 수렴청정, 수렴청정, 그리고 뭐 대리청정, 예. 섭정. 예. 이것들이 헷갈려요. 누가 뭘 한 건지. 어, 예. 좀 알려주세요, 진짜. 수렴청정은 이제 여성은 정치를 못 하니까 대비들이 이제 정치를 어린 왕을 대신해서 해줄 때 발을 치고 정치를 한다 해서 수렴청정이고. 대리청정은 왕이 왕세자를 이제 대신해서 정치를 시킬 때 대리청정이라고 그러고 이제 대원군 같은 이런 사람이 또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섭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 네. 딱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숙종이 14살이면 사실 누군가에 좀 도움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았어요? 어린 그 임금이 즉위를 하면은 대부분 수렴청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14살에 수렴청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숙종이 그런 수렴청정을 하지 않아도 뭔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어머니가 아, 나는 그냥 안 할게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닌가. 아, 그 어머니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어머니인데. 아, 그래요? 주상! 주상! 말씀을 해보시지요. 주상! 또한 아무리 어마마마라 하시나 관여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주상! 마마. 아, 그 어머니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어머니인데 형정비 명성왕후는 우리가 이 왕비도 대단한 왕비예요. 우리 조선의 왕비들 중에서 보통 우리가 왕비가 되려면 일단 세자 때 세자빈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 세자가 이제 그 선왕이 돌아가시면 왕이 되면 그렇죠. 왕비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 걸 지켜보면 이제 왕대비가 되잖아요. 뭐 상관왕이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그 상관왕을 거친 왕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아, 그게 쉽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오늘 굉장히 자신만만한데 뭐 누구 있어요? 몇 분쯤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순서 네.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걸 다 거치지 못하고 그런 왕비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 유일한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 후궁이 없 그 현종이 후궁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 센 어머니가 결국은 수렴청정을 포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더 숙종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숙종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결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그 이윤석 씨 정치 거물이 있거든요. 조선 후기 정치 거물. 이거 모르면 네. 아니 이거 이름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름에 조선 후기 신화 하면 사실 우리 다 송시열을 떠올리죠. 아, 예. 그 정말 대단한 정치인 송시열 아닙니까? 이 송시열이 이 숙종하고 한번 맞붙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14살 때. 14살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엄청난 네. 이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녀왕 네. 숙종과 송시열 간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14살의 나이로 왕에 오른 숙종. 즉위 한 달 후. 숙종은 아버지 현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행장을 짓게 한다. 하지만 완성된 행장을 본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낸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당대의 정치적 거물인 송시열에 관한 것. 숙종은 집요하게 송시열의 잘못을 지적한다. 14살 숙종과 68살 송시열의 기싸움. 숙종이 말한 송시열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갑자기 야. 제가 14살 때 뭐 하고 있었나? 야. 이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아, 네. 이거 뭐? 그러니까. 그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순 68세면은 명예교수나 석좌교수 그런 데로 중위가 지금 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요즘도 사실 뭐 중위가 제일 무섭다고 하니까 어린데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리니까 대단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무섭다는 건 중위니까. 예, 예. 정말. 네. 아, 근데 진짜 당시 그 숙종의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강의 통략 기록을 보면 이때 숙종의 나이가 14살이었는데 온 조정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와. 없었다.
아니 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집안에도 14살짜리 있거든요. 온 집안이 떨지.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14살은 가장 무서운 나이입니다. 그런가요? 송시열이 초상화만 봐도 이 양반도 웬만한 뭐 고집이 대단하실 것 같잖아요. 예. 이때 나이가 이미 68세로 뭐 정계의 원로에다가 그 숙종의 증조부인 인조, 효종, 현종 3대에 걸쳐 거의 정계 사상계의 중심에 있었던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정치적, 학문적 거물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숙종의 그 할아버지인 효종 그리고 또 아버지인 현종의 스승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름에다가 자자가 붙는 공자, 맹자처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실록에 보면요. 송시열을 쳐보면요. 약 한 3천 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실록 검색하면 3천 번 나오기 때문에 논문 쓰는 걸 대부분 포기를 해요. 너무 이 사람 할 거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살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대단한 14살이에요. 어쨌든 그 왕이라고 해도 14살에 네. 그것도 갓 즉위한 왕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어떤 강수를 두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종이 따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통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아무리 본인이 능력이 있어도 정통성이 흔들린다면은 대표적인 임금이 영조 같은 경우죠. 영조는 뭐 능력으로 따지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야 할 임금인데 바로 그 본인의 출신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반란도 일어나고. 또 정조의 경우에도 사실 아버지 사도세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적장자 프리미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은 왜 오랜 기간 뭐 아버지 추존하고 뭐 어머니 신원 붙기시고 이런 거에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는데 숙종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말씀 잘하셨는데 숙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통성이라는 그 힘은 있었지만 사실은 단종도 정통성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연배도 비슷하고 이제 그렇게만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분명히 숙종은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네요. 그래도 새파랗게 어린 왕한테 네. 지긋한 어르신이 면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 송시열 저분이 가만히는 안 계셨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그 바로 우리 기예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1659년에 효종이 승하했을 때 이제 그 자의대비라고 그래가지고 인조의 계비 이분의 상복을 3년을 입을 것인가 1년을 입을 것인가 그때 이제 주로 남인들은 3년을 입은 것이 맞다. 왜냐하면 효종의 왕으로서 이 그 정통성을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때 서인 그중에서도 송시열 같은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이거는 이미 그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가 소현세자 때 이미 상복을 3년 입었으므로 효종은 차남이다. 차남에 해당하는 1년복을 입어야 된다. 네. 이것이 송시열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예여송 때는 워낙 서인들이 정계 뭐 이런 걸 다 이제 주도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바로 1674년에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 효종비 인선왕후라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또 이번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그대로 논리를 적용을 해요. 결국은 효종이 여전히 차남이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논리,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논리죠. 이거를 이제 현종이 이때는 제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송시열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서인들이 실각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 사건이 상복 때문에 정권이 그렇죠. 바뀐 거죠. 네. 1년차 왕이 50년 정권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선판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듯한 이 논쟁은 그 왕권과 신권의 이 대립이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건 송시열을 중심한 서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효종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서 어떤 신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이 예송 논쟁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저 자의대비라는 분이 등장을 네. 하는데 되게 조금 입장이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들 때도 그렇고 며느리 때도 그렇고 나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옛날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거를 본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법적으로는 효종의 어머니지만 실제로 나이는 효종보다 5살이 어려서 아, 그래요? 예. 그랬군요. 효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36살밖에 안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 복까지
또 입게 되면서 근데 본인은 원한 것은 아닌데 아마 그래도 입장은 굉장히 난감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논란의 중심이 항상 있었던 거잖아요. 뭐 자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이름만 자의였네. 그러니까 타의에서 근데 현종이 사실 송씨의 문제를 다 정리한 거네요. 근데 왜 숙종이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나요? 이제 문제가 된 게 현종의 행장.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일대기를 행장으로 쓰게 되는데 국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종의 행장을 쓰게 되는데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송시열의 예송 부분인데 근데 또 아주 묘하게도 이 행장을 맡은 분이 송시열의 제자인 이단하라는 분인데 스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얘기를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의 뭐 몇 차례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송시열이 예를 잘못 적용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쓰도록 욕을 하죠. 그래서 이단하가 나중에는 스승을 그렇게 욕을 한 게 자기도 이제 깨림직하니까 숙종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숙종이 그때 정색을 하고 너는 스승만 알고 임금은 모르느냐. 하고 준엄하게 꾸짖게 되는데 대단하네.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한데 카리스마를 가진 분입니다. 약간 그 배짱이랑 강단이 저는 약간 태종이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뭔가 그 할아버지 정통성을 부정한 거 외에도 뭔가 좀 잘못 보인 게 있어서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게 아닌가 이런 심증이 좀 들거든요. 숙종이 주기 초에도 주변에서 워낙 이 송시열이 거물이니까 송시열을 불러들이라고 이제 했을 때 또 송시열도 이렇게 좀 오히려 부담이 된다 해서 오히려 거절하고 사직하고 대부분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할아버지의 이런 왕통을 깎아내리는 이런 조처들 이러면서 결국 송시열과 그 숙종의 대립은 정말 왕권의 정말 이 귀한한 왕, 바로 그런 왕과 이제까지 수십 년 신권 대표주자로 활약했던 송시열이 정말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런 형국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것까지 기록해 뒀다는 게 정말 참 치사해 보이는데 현종실록에 보면 숙종의 탄생이 있을 때 송시열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나온대요. 네. 네? 그 정도예요? 이게, 이게 뭔가 두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현종실록에 보면은 보시면 원자의 탄생을 모두 들어와 축하드리고 있는데 시열이 홀로 축하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알 수 없다. 아, 저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네. 또 네. 주목되는 것은 저 현종 계수실록이 있거든요. 원자가 태어난 경사가 있었을 때 신은 때마침 대제할 일이 있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송시열이 자신의 입장을 여러 신하들처럼 작은 정성이나마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현종실록 보면 조금 무조건 송시열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 현종 계수실록을 보면은 네. 어? 송시열이 상당히 이유가 있어서 그랬구나. 상당히 내용의 차이가 보이는 이런 것이 주목이 되죠. 현종 계수실록이라는 게 따로 있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조선 후기 치열하게 전개된 당쟁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대목인데 현종실록은 바로 숙종 초반에 그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남인들의 입장에서 쓴 실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시열 같은 사람을 상당히 비판을 하죠. 그리고 현종 계수실록은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쓰니까 아주 그 서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쓰는 현종실록을 만든다는 거는 그 집권 세력이 약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다시 고쳐서라도 자신의 어떤 그 재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나마 상대편의 기록을 없애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건 또 다행이라고. 이전에 어떤 기록을 폐기한다거나 조작하는 수준까지 갔더라면 저는 조선은 이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버티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선은 품격 있는 나라고 염치가 있는 나라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대단히 지금 위험한 발언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전의 기록을 완전히 폐기하고 조작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나라는 이제 금방 망하겠네요. 염치 없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막 역사를 새로 쓸 정도라면 이 대립이 만만치 않았던 얘기인데 그래서 송시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기회를 남인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송시열을 파제시키라고 욕을 하는데 근데 숙종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아주 쿨하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채찍시켜라. 결국 마지막에 함경도 덕원으로 송시열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 남인은 한 50년 만에 완벽하게 정권을 잡은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 왕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권력이 한계는 있겠지만 말이죠. 남이는 사실 지금 구경하다가 엄격결에 권력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불 구경하다가 멧돼지 고기 얻는다. 근데 지금 아무튼 뭔가 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더구나 14살 왕이 이 정도로 강단이 있을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1680년 10월 26일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가 숨을 거둔다. 주정마마! 사인은 천연두. 다음해 5월 새로운 왕비가 간택된다. 서인의 핵심 인물 병조판서 민유중의 딸이다. 철저히 서인의 주도 아래 이뤄진 국헌. 정치적 계산으로 성립된 국헌은 불안한 전국을 예고한다. 자, 좀 우리에게 익숙한 인현왕후가 등장했습니다. 숙종의 정비인 인경왕후도 서인이고 네. 모친도 서인이고 서인 쪽에 미인이 많아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언제부터 그렇게 서인이 계속 왕비가 된 건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623년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서인들이 제일 그 뭐 요즘으로 치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실 국헌, 국헌을 잃지 말자. 그러니까 왕비는 무조건 우리 서인 집안에서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뭐 숙종은 물론이고 이후 뭐 경종이니 영종이 쭉 다 왕비들은 다 서인 집안의 그 교수들 차지였는데 딱 한 명 예외가 바로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이 남인의 지원 속에서 이 왕비가 된 바로 그런 여인이었는데 결국은 장희빈은 이제 결국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네. 그럼 뭐 약간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는 정말 국혼을 잃지 말자 슬로건을 잘 네, 이렇게 그렇죠. 이행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혼테크에 집중하자. 근데 남인이 지금 사실 정권을 잡았으면 남인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그렇죠. 왕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희빈 외에는요? 그러니까 운이 네. 없었던 게 그 남인들이 딱 집권한 게 1674년부터 1680년까지. 대략 이때가 남인 정권 시대인데 이때는 불운하게도 혼사가 없었어요. 아, 이때 만약에 혼사가 있었으면 불이 있었으면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 그러니까 남인이 완벽하게 정권을 딱 잡았을 때 계속 버티면서 갔어야 되는데 네. 이게 6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환국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만약 남인이 만약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아마 왕비도 남인 집안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네. 환국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저는 사화란 말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사실 사화는 우리가 보통 16세기에 살인파들이 훈국파와의 어떤 정치적 대립에서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살인파들이 화를 당했다 해서 사화. 환국은 상당히 중립적 표현이에요. 국면, 정치적 국면이 바뀌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경신 한국 같은 경우는 경신년의 대출처, 경신년에 크게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좌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교과서적 입장으로는 네. 사림 대 훈구의 권력투쟁, 사림 대 사림의 권력투쟁. 그 차이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요점 정리까지. 이렇게 남인이 어렵게 얼떨결에 정권을 잡았는데 고작 6년이요? 6년 만에 예, 또 정권이 바뀌잖아요. 뭐 남인들 뭐 큰 결정적인 뭐 실수가 있었나요? 표면적으로 결정적인 네. 실수는 1680년에 일어나는데요. 이때 남인의 실세인 영의정 허적이라는 사람이 축하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날 묘하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네. 또 숙종이 허적의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천막을 가져다 주라. 라고 명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미 허적이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미 허적이 갖고 갔습니다. 하니까 숙종이 대노 크게 화를 내면서 이거는 한 명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다. 지금 한 명 얘기하셨는데 한 명에도 그 압구정에서 잔치를 그렇죠. 벌이려고 했는데 그때 성종한테 좀 왕실 쓰는 천막 좀 빌려주십시오 네. 라고 했는데 그랬다가 역풍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섯 임금 모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한 명에도 빌리지 못한 걸 허적이 마음대로 가져간 거예요. 남인 허적이 조금 방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초등학생들끼리도
나 네 거 지우개 좀 쓸게 하고 써야지 싸움이 안 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왕의 물건을 허락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쓴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닐까요? 네. 글쎄요. 근데 사실 요즘 그 웬만한 회사에서도 네.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왕이 그깟 장막 하나까지 일일이 챙기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훔쳐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늘 만한 거죠. 아니 저 무슨 허적한테만 화를 내고 허적한테 벌을 주면 될 텐데 정권까지 교체한다는 건 뭔가 좀 과잉해 보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남인들이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동태가 파악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숙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남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뭔가 이렇게 신선하게 정치를 해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전혀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때 특히 그 남인들이 권력 잡고는 또 자기들끼리 막 또 그 서로 당파가 갈려요. 뭐 청남이니 탕남이니 이때 또 이 잔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남인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자기들끼리 결집하는 요즘으로 치면 당세 관시하는 네. 단합대회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는 이것들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장막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이제 허적이 하는 이야기가 아, 숙종 임금이 사실은 그 전에부터 나를 좋지 않게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막 사건과 상관없이 숙종님이 나를 좋지 않게 봤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인이 이미 자신들의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 내지는 뭐 자만감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 방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훈련대장이 교체가 되고 좌의정 대간이라든지 승지 다 교체하면서 완전히 물갈이가 싹 돼버리죠. 서인으로. 그런 걸 보면 지금 숙종의 어떤 그 패턴이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아까 그 행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송시열의 제자로 하여금 송시열이 잘못됐다라는 걸 쓰게 해가지고 건수 딱 잡은 다음에 집요하게 서인 공격하고 네. 이번에 또 천막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남인 건수 딱 잡은 다음에 집요하게 공격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네. 임금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느 쪽이 막 그 세력이 강화되고 이제 키워지는 걸 보이면 싹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붙인 그렇죠. 게 싹 뒤집듯이 너 많이 걷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잘 뒤집어요. 집요하게. 네. 사실 서인들도 계속 그 정말 오랫동안 50년 동안 정권 네. 잡았다가 뺏기면 아, 너무 허탈하죠. 찾고 싶잖아요. 이, 뭐 우리도 보면 이게 계속 권력을 맛을 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여. 대표적으로 이 김석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김석주는 그 현종비 명성황후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네. 이 초상화에도 네. 이렇게 나오지만 상당히 조선 후기에 뭐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작 정치의 달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미 정보망을 이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인 그 권력 핵심들한테 계속 그 매수를 해가지고 소위 공작원들을 그 파견을 해가지고 그 동태를 살펴요. 거기에 딱 포착된 게 뭐냐 하면 이 허적의 또 서자 허견이라는 인물이 네. 그 임평대군의 아들 복선군과 결탁해가지고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이런 그 진술들을 다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결국 그 왕조사에서 그 역모는 이건 뭐 최고의 그 뭐 범죄죠. 이거 김석주란 인물이 첩자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몰래카메라 기법을 쓴 건데 시나리오도 본인이 쓰고 그리고 됐습니다. 나서 연기 지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 뛰어난 어떤 정치극의 연출가 같은 아주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었구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저 초상화는 그, 저 그때 그린 네. 초상화인 거예요? 저 초상화는 네. 그 당대 초상화 맞죠. 상상화가 아니에요? 네. 아니, 저렇게 저런 얼굴이 실제 존재했을까 싶을 쉽지 정도로 않은 얼굴인데. 네. 저러니까 공작 정치하기는 좋죠. 네. 상대가 방심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전면에 나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티가 나니까. 너무 티가 나니까. 위에서 이렇게 싹싹 조정하는 것 같은데. 숙종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숙종은 기본적으로 뭐 왕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본인의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사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남인하고 손을 잡던 서인으로 손을 잡던 또 자신의 외척과 손을 잡던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숙종은 사실 어느 세력과도 손을 잡고 상대방을 견제를 하는데 사실 근데 남인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히게 된 이유는 바로 또 우리 이제 북벌을 하자. 그 북벌하려면 새로운 군사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도채찰사부라는 것을 만들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괘씸하게 보인 거죠. 이제 이 녀석들이 병권까지 도전하는구나. 이거는 숙종에게도 못마땅한 거고 스스로 발목을 어떻게 보면 잡히게 된 거죠. 여러 차례 환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병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조선시대 군사 쪽 하면 또 이분이죠. 네. 우리 박금수 박사님 만물각을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 남인이 설치하려고 했던 도채찰사부 어떤 곳인가요? 네. 예, 이 도채찰사부는 전시 또는 준전시 체제에 이 전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도채찰사의 직속 예하부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도채찰사를 영의정이 관례대로 겸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정의 이 군권을 대폭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백성들은 물론이고 조정에서도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당시 상황에서 지금 군용을 늘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특히 당시에 이 국가재정에 특히 부담을 준 것은 군사 전원이 한양 도성에 상주하는 그런 훈련도감이 가장 문제됐었는데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인 측의 주장으로 이 돈이 많이 드는 훈련도감의 군사를 줄이고 교대로 근무하는 훈련 별대를 새로 만들자라는 주장으로 인해서 훈련 별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명분이 되었던 훈련도감 감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훈련 별대만 새로이 만들어지는 명분상으로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형을 줄이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덩치가 더 커진 셈이죠. 도채찰사부는 뭐 남인들의 주장대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인의 천하였기 때문에 도채찰사부 복설은 이제 관철이 되고요. 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도채찰사부의 인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개성에 그 대흥산성을 축조하고요. 이 대흥산성의 군사훈련을 매우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강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매일 무예훈련을 하고 열흘에 한 번씩 진법훈련을 하는 매우 고강도의 훈련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네, 이러한 정황들은 나중에 허견의 옥사 때 이 남인 세력이 이 대흥산성의 병력을 이용하여 역모를 꾀했다는 그런 구실이 되기도 하죠. 결국 이러한 도채찰사부는 남인의 실각과 함께 곧바로 혁파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면 남인도 서인도 실질적인 병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이 병권을 당시 외척이면서 병조판서를 역임하고 있었던 김석주에게 모두 맡깁니다. 이 김석주는 그 이전부터 숙종이 꽂아놓은 인물이 되겠죠. 숙종이 꾀했던 것은 자신의 외척인 김석주를 통해서 중앙군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이 권력 이동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또 이동했던 것 같은 병권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95년 최악의 가뭄이 조선을 덮친다. 이를 내려주시옵소서! 때 아닌 추운 기후가 지속됐던 소빙하기. 느닷없는 이상 기후로 농작물 수확이 어려워지면서 조선에는 대기근이 발생한다. 가뭄,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가 잇따르자 흉년은 몇 년이나 이어졌다. 오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백성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돌아 민심은 더욱 흉흉해진다. 네, 안 그래도 백성들은 힘든데 하늘까지 이렇게 외면하고 있어요. 자연재해 오면은 네. 지금도 사실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힘들다고 하는데 네. 이게 기술이 아직 발달된 아닌 이 시점에서 몇 년 동안 저런 기근이 오면 백성들은 정말 살기 어려웠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숙종은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청으로부터 쌀을 좀 수입해오자. 쌀을 수입하다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백성들이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에서는 이 철천지 원수, 청나라 놈들의 쌀을 먹을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서인을 중심으로 많은 신하들이 쌀 수입에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숙종이 그걸 관철시킵니다. 이것이 나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백성들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니까 네. 청에 대한 명분과 백성들의 굶주림을 연결시키지 마라. 굉장히 단호하게 네. 숙종의 의지로 결국 이제 쌀이 수입이 되죠. 그때 반대했던 그 신하들은 그 쌀을 받았나요?
쌀도 그래서 일반 쌀이 아니라 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랑캐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반대했던 신하들이 이걸 뭐 먹을 리는 없죠. 이분들은 이런 쌀을 받아 먹을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네. 근데 원래 이 쌀은 특히 기근이 심했던 이 북쪽에 특히 평안도 지방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수입을 해온 건데 막상 쌀이 들어오니까 대신들이 이것을 서울에 먼저 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막상 이제 쌀이 들어오니까 서울 지역의 민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근거지니까 서울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풀자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표 되는 사람들만 먹여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한참 심의 중일 때 왜 지역구에 예산 다시 끌어내느라고 막 애쓰잖아요.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외교적인 측면도 역시 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종 때 사군 육진 개척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영토 확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좀 춥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을 떠나는 거죠. 그 떠난 지역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오랑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랑캐들이 들어오고 또 청나라도 그때 이제 백두산이 또 관심이 또 있었고 이때 이제 숙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준엄하게 막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단호한 협상을 청한테 하라. 네. 백두산 정개비를 통해가지고 어떤 청과의 그 국경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굉장히 단호한 어떤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의 어떻게 보면 이런 멋진 모습이 많이 가려져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청나라한테 쌀을 빌릴 때는 빌린다. 그렇죠. 하지만 국경은 넘어오지 못하게 또 막는다. 그렇죠. 네. 그럼 현명하고 결단력이 있네요. 정말 좀 이것도 좀 뜻밖이에요. 백두산이 우리 영토로 확정된 것이 숙종 때였다.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던 그 유명한 인물 있잖아요. 예. 누구인지 혹시 독도 안용복? 그렇죠. 예. 이 안용복도 숙종 때 그렇죠. 인물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세종이 조선의 기틀을 만든 국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숙종은 전란으로 무너진 그 기틀을 다시 세운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종과 현종 병자호란 이후에 이렇게 안팎으로 무엇인가를 신경 쓰기는 뭔가 여력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의 숙종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농업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야말로 농업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이제 그 이전부터 물론 추진해 왔던 거지만 최종적으로 전국적인 대동법 시스템을 완성한 분이 바로 이제 이 숙종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공난 문제가 백성들의 정말 가장 힘든 고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시스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공인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돈을 주고 이제 물건을 왕실에 받다 바치게 하면서 이제 화폐 유통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에 상평통보까지 그 유통을 시키니까 화폐가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그런 사회로 진전이 됐고요. 숙종도 그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 지표는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정파 간의 서로 이제 대립과 경쟁이 심해진 이런 속에서 국왕이 나름대로 조정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숙종이 상당히 그 성과들을 많이 내요. 몇 차례 환국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 입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별성 같은 것이 있었느냐?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죠. 그 당시에도 어쨌든 사대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뭐 백성을 위한 정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숙종 무렵에 호폐법, 호법법, 뭐 주전론, 뭐 화폐 유통론 각 정파마다 나름대로 이거 대안들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숙종이라는 왕이 보기에는 이것이 전부 미진하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당파적인 입장이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왕의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런 당파에 맡겨두느니 차라리 내가 나서겠다. 너무 당리당략에만 매몰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이합집산하는 이런 그 것을 끊고 나는 왕권을 강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숙종 후반 탕평 정치로 이어졌고 사실 그것을 완성한 왕이 영조가 되는 것이었죠. 숙종의 신하들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하나 그 일화가 있는데 숙종이 주수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배를 임금에 비유하고 물을 백성들에 비유해서 백성들이 이제 민심이 이반되면은 배가 뒤집혀서 임금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숙종은 그게 아니라
물을 신하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잘못하면은 임금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밑에서 잘 받쳐주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 그만큼 이제 숙종은 신권을 견제하고 신권을 왕권 밑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서 약간 숙종 스타일이 엿보이는 게, 네, 신하를 물러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이 물이라면, 네, 백성을 갈아치울 수는 없는데, 네, 신하라는 집단은 물갈이가 된다는 거예요. 물갈이까지.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여자들한테 이렇게 휘둘렸던 왕의 이미지가 오늘 깨끗하게 말끔 씻겨져 나갔어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14살에 등극을 해서. 우리는 말이죠. 예. 주로 이분을, 네, 눕거나 앉았을 때만 봤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앞에서 눕거나 앉는 것만 봤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이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이신 분이에요. 네. 저는 이 숙종을 보면서 정말 다른 면모를 봤는데요.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그 유럽에서 그 절대왕정을 풍미했던 루이 14세. 짐은 곧 태양이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숙종은 태양이다. 태양왕 숙종. 한번 이런 이미지는 태양왕. 어떨까? 네. 숙종은 휘둘린 왕이 아닌 휘두른 왕이었다. 휘두른 왕이었다. 휘두른 왕. 아, 감이 그러네. 네. 네. 학생들이 조선 후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뭐 예송도 어렵고 환곡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숙종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조선 후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권과 그렇게 갈등을 벌이면서 왕권을 주도한 이미지, 그다음에 또 수많은 여인들과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또 아주 흥미진진한 요소도 있고, 이 인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종은 정말 매혹적인, 매력적인 왕이다. 네, 네. 숙종이란 드라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장희빈 이렇게 빼고. 주변 인물들 빼고, 네, 네, 네. 숙종이 중심이 된 드라마 나와도 굉장히 멋진 그런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숙종이란 인물, 그 치마폭에 가려졌던 한 왕을 좀 재평가하는 시간이 됐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네. 그렇다면 그 재밌는 왜 숙종의 여인들 얘기 하나도 안 해 하면서 좀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장희빈에 대해서, 드디어 장희빈. 예, 장희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뭐 우리 오빠가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왕이 돌아왔다, 아, 숙종. 그러니까 왕의 귀환은 황량의 알린 왕이다. 우리가 조선의 왕 하면 대부분 뭐 태조, 태종, 세종, 성종 뭐 이런 정도의 왕을 기억하다가 중간에 가다 보면 뭐 다 뭐 전란을 기억을 하고 또 뭐 당쟁의 역사를, 네, 기억을 하고 왕의 존재감이 없다가 바로 숙종도 아 조선에 맞아 왕의 나라였지 그렇게 귀환을 화려하게 알린 다음에 바로 뒤를 이어 영조, 청조가 나오면서 아 조선이란 나라 왕의 나라 맞구나 이런 생각을 굳혀주게 하는 왕이다. 드라마 제목도 나왔네요. 왕이 돌아왔다. 왕의 귀환. 네.